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강입니다. 10월 첫째 주 시장이 열리는 10월 4일이네요. 참, 9월 한 달 참 힘들었던 한 달이죠. 10월 달은 아래 꼬리가 길게 실리는 양봉이 나는 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어제 다우하고 닥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 쉬는 것 때문에 약간의 그 밀리는 부분에 약간의 도움을 받았다 이래 보시면 되고 다우 차트가 어제 2.5% 다우 산업에 2.6% 탄력 있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탄력 있는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거는 저 숨고르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숨고르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숨을 고른다 그러면 한시름 나아라 이런 뜻이죠. 그죠? 양봉이 결론만 내 말씀드리면 이 양봉이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이제 안정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저점을 단기적으로는 만들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은 아침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이제 상승 출발하겠죠. 우리 시장은 어저께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어저께라기보다는 일단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거래량이 있는 그 도지형 캔들이 나왔어요. 오전부터 땡겨 올리면서 지수는 반등이 나왔는데 선물에서는 콜이었죠. 콜로 대단한 수익이 났던 그런 날입니다. 대단한 수익. 개별적으로 이제 거래를 해서 크게 뭐 사람들만 오차는 있겠지만 대단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일단은 금일도 상승 출발하든 안 하든 그 양봉을 잡아 그 상승 추세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오늘 뜨면은 어떤 이평선이 생기냐면 이런 이평선이 생길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이 5일 이평선에 쫙 요래 될 겁니다. 양봉에 이제 캔들이 여기서 요렇게 만들어질 것이거든요. 요렇게 오늘은 2200까지 갈 가능성이 우리도 오늘은 약 2.5%에서 3% 가량의 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자 여기서 지수가 그 거래량 동반하여 도지형 캔들이 생기면서 그럼 여기서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지수를 보더라도 대형주 위주로 보셔야 돼요.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큰 도움을 주고 매수 세력들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 세력들이 외국인 외인 당신네들이 저 우리 개미들이 쏙는 이 외인들 매수 세력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뭐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쏙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은 물이 외국인들이 그 30년 전부터 출연하고 있어서 외국인 세력인지 기관 세력인지 개인 세력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얘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어떤 시그널 긍정적이다. 전체적으로 그냥 아시아 시장이 먼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떴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한국 시장이 먼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반적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이 다 글로벌 시장이 다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중이 떠중이 이놈의 새끼들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개미들 알려줘라. 일단 오늘 진짜 발로 쭉 차빌라마 개미들한테 큰 돈 안 날려가도록 하고 좀 어떻게 안내를 해주느냐. 잘 들으세요. 내 방송 듣는 사람들 잘못 들으면 혼납니다. 혼나요. 자 이게 이제 RSI 지표고 CCI 지표예요. 이걸 침체라 그래요. 이 파란색을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 주식은 9일 연속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는다. 그럼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침체가 나와요. 6일 이상 빠지면은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주가는 바닥을 다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닥이라는 게 뭐냐, 침체가 뭐냐, 연속적으로 6일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을 하면 저점을 형성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단기 저점입니다. 단기 저점. 어제 그제 유튜브 증권방송을 보니까 RSI, CCI가 침체 구간에 진입을 하니까 지수 저점이다, 매수에 강조한다, 지금 안 잡으면 후회할 가능성이 있다, 자산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단기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만큼 빠지는 이 기간에서 이 부분의 단기예요. 그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가 아니죠. 전체적인 부분. 여기 3300이었잖아요. 그 다음 지수 저점이 어디입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0. 그러면 바닥을 찾는다. 그러면 이 0에 가깝다, 1500에 가깝다, 1700에 가깝다. 이 바닥을 다지고 리턴하면 2500을 간다, 3000을 간다, 4000을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못 들으면.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보조지표들을 잘못 들으면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기느냐면, 자, 이 침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침체 구간. 이 구간 어느 구간이 높습니까? 당연히 이 구간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때도 침체고 여기 때도 침체고, 이게 침체인데 바닥이라 이야기하면 이거보다 낮은 바닥, 단기 바닥, 장기 바닥, 이제 리턴하는 바닥, 이래 이야기하면 2200포인트가 그 이 이하 더 이상 안 내려간다, 이 뜻입니다. 더 이상에는 단기적으로 뭐 그 한 6개월 이내에는 안 빠지고 내년 그 다음에 추세를 되돌린다, 이제 이거 바닥을 찍고 이제 3000포인트 4000포인트 간다, 그런 내용이 큽니다. 심오하게 잘못 들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침체가 왜 나오는지를 한번 봐드릴게요. 이 이상에서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이 발생하면은 이해를 할 거예요. 이 이상에서 봐봐. 과거 지나가면 자 나오잖아. 이 가격대 2700대라 2700대. 이거 어째야? 2758, 2800대라 800대. 그러면 이 이야기도 바닥이라 그러면 지금 2200 가는데 이때도 바닥, 저때도 바닥. 입에서 욕 나오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186 같은 놈들, 간만에 186 같은, 내가 대한민국 통이고 글로벌 통이라 그랬어. 내 말 들으면 손해볼 거 없어. 이때는 언제야? 2800포인트. 이때는 언제야? 3000포인트. 침체와 가열, 이 구분을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지수, 종목, 저점, 단기 저점은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단기 저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가 이의를 제기를 안 해. 단기 저점이라면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빠졌어, 이런 내용이 나와. 단기 저점, 바닥을 다지는구나, 이 소리는 내가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바닥을 다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새끼들은 반죽이 나와야 돼. 저리 가 이 새끼들아, 1869던 새끼들아, 저리 가 이 새끼야, 1869던 새끼들아. 확 막 발로 쫓아빌라.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느냐면, 내가 참 어중이 떠중이 이놈의 새끼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짜증나 테마주들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나한테 욕 좀 많이 던지주신 분들 LNF 한번 보겠습니다. LNF. 잘 보고 여러분들. 네, 이제 이거 CCRS 이거는 이제 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내가 안 드렸던 건데 한번 봐보세요. LNF가 월봉으로 보면 이 고점 자리에 우리 저 제자들은 이거 다 알아요. 이거 말을 안 해도.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이거 고점이라서 매수 안 한다는 거 다 압니다. 지금 반등은 당연히 반등 나오게 다시 빠집니다. 예. 다시 빠집니다. 예. 2만원 갑니다. 내가 LNF. 2만원 가요. 2만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2만원 간다고. 한번 봐보라고. 봐보라고. 6개월, 8개월 지나서. 그러면 얘가 지금 18만원대에 17만원대에 생기잖아. 그러면 얘 언제야? 22만원대 생기잖아. 생기잖아. 단기 연속적으로 스트레이트로 하락이 나오거나 스트레이트로 상승이 나오면 침체와 가열이 생긴다는 내용으로 이걸 RSI CCI를 받아들이고 모든 지표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당신은 지수 바닥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저는 꼭 집어 우리가 양궁에서 이거죠. 이제 화살을 딱 간략히 맞추면 골드가 정중앙에 정중앙을 맞추잖아요. 그죠? 그걸 10점, 10점인데 골드라 그래요. 그죠? 인정합니까? 그럼 저는 10점은 맞춥니다. 양궁에서 요걸 골드라, 이 부분을 골드라 이야기할게요. 골드 부분. 얘도 10점이지만 골드. 얘도 10점이지만 골드라는 단어를 안 써. 저는요, 바닥요, 10점 맞춥니다. 10점. 골드는 아니지만 10점 맞춘다고 정확하게. 여기 9점이 아니고 8점이 아니고 7점이 아니야. 10점 맞춘다고 바닥에 대해서. 이 언저리가 바닥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지켜봐. 결론은 뭐냐? 지금 바닥 아닙니다. 지금 바닥 아니고 결론은 뜨고 이후에 바닥 만들어지는 시그널을 여러분한테 들어갈 거예요. 당일날 누가 주식시장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죠. 왜? 어제 왔던 친구들은 알 것이고 저하고 저한테 교육받는 제 제자들은 100% 압니다. 왜? 강조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 더 팁을 알려드렸으니까 쓸데없는 보조지표들을 가지고 지수 바닥이니 전재산을 꼬라박니. 저는 전재산 50% 넣었어요. 전재산 50% 넣었어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전재산 50% 넣었어요. 50% 여기서 뭐 30%도 분할해서 10%씩 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액이 50% 들어가 있습니다. 50%. 자, 우리가 이제 포카판에 치는데 포카판에 어제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포카를 올인이 뭡니까? 올인이. 네, 이거 설명해 드려요. 우리 제자들한테. 그럼 내가 포커를 칠 수 있는 돈을 이 포커판 액면에 이렇게 돈을 깔아 놨잖아요. 그럼 이거 빚을 내오든 현금을 또 여유돈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올인을 이걸 다 집어넣는 게 올인이고 저는 올인 자리가 어디냐? 올인 자리가 어디냐? 자, 2000포인트가 깨지는 자리, 올인 자리. 이 자리는 올인을 할 것입니다. 전량 전에 올인. 그럼 더 깨지면 어떻게 하시냐? 포카판에서 이거 올인을 했잖아요. 올인을 했잖아요. 올인을 하고 내가 A 포커를 잡았어. A 포커. 야들은 깨끗해야 풀집. 내가 이길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뭐 풀집. 나는 포카. 이건 K 포커. K 풀집이라 잡고. A 포커 내가 무조건 이길 것 같아. 쓰다. 내 액면에 이거 올인하는 거 말고 레이스 좀 더 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 라고 물어봐.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에이시드가 보이지도 않고 액면에 에이시드가 하나밖에 안 깔렸어. K 풀집이고 받아주겠다.
어떻게 받아줄 건데, 바깥에 내가 롤스로이스가 앉아 있는데, 그거, 걸어도 되나? 라고 이야기하면, 오케이. 저거 인마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오케이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올인을 했던 돈은 여윳돈. 여윳돈. 그러면, 롤스로이스 이거, 5억에서 한 10억 하잖아. 이거는 뭐야? 여윳돈이 아니고, 빚내서 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이 이야기가 뭐냐? 1700포인트 이상 빠지면 빚내서 해. 빚내서 해. 달라빚 내, 달라빚. 전 세계 돈다 들고 와. 그래, 주식해. 그때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셨죠? 불명이네, 강조했습니다. 불명이 강조했어요. 액면판에 내가 말씀드리는, 액면판에 여기서 이 2000포인트까지는, 2000포인트 이 언저리까지는 전재산, 여유 있는 재산을 내서 넣어도 되고, 이 이하는 빚내서 해도 수익이 난다. 수익이 난다. 언제 집어넣고 바로 나누냐? 6개월 전후만 기다려봐라. 은행 이자는 2% 주겠지만, 그 전재산 넣은 거는 적어도 30%에서 70%는 수익 난다. 그럼 은행 이자의 몇 배? 15배에서 35배 이상 수익이 나잖아. 이걸 안 해? 이걸 안 해? 뭐, 전재산 집어넣으면 뭐, 자기 원금, 빚내서 집어넣으면 뭐, 100배, 200배 떠야지 수익이야? 은행 이자보다 15배에서 60배까지 수익이 나는데, 이걸 안 해? 이걸 안 해? 이게 투자야. 투자. 투기는 뭐냐? 200배, 300배, 400배, 500배 바라는 것들이 투기고 욕심쟁이야. 아셨습니까? 투자와 투기. 투기하는 사람은 다들 엿대. 투자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오케이, 아셨습니까? 오늘은 시장이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